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온 영상을 타임라인에 배치해 주시고요. 타임라인 빈 곳을 우클릭하고 New Adjustment Layer를 선택해서 효과를 적용할 Adjustment Layer를 생성해 줍니다.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커브 효과를 Adjustment Layer에 적용을 해 주시고요. 효과를 하나 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CC Radial Fast Blur 효과를 Adjustment Layer에 다시 적용을 해 주시고요. Effect Control 패널의 커브의 그래프 오른쪽은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왼쪽 하단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흑백 대비를 높여주겠습니다. 그리고 Amount 수치를 증가시켜서 햇살의 정도를 결정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96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의 모션을 주기 위해서 센터 스탑워치 클릭해 주시고요. 인디케이터 이동해 주시고요. 컴포지션에서 센터 포인트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햇살의 방향을 이와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는 스크린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재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햇살이 비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때 햇살의 강약 정도나 색상을 바꿔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커브 효과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다시 한번 적용해 줍니다. 추가된 커브 투 효과의 그래프를 드래그해서 햇살의 강약 정도, 밝기 대비 어둡기를 이와 같이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색상을 바꿔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채널 목록에서 각 채널을 선택하고 그래프를 드래그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해보고 마치겠습니다.